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짝수화가 재밌다는 말들이 있죠. 시청자들의 원성이 조금 높았던 9화에 비해 10화는 매우 긴장감이 넘치고 재미있었네요. 오늘은 진양철과 진도준을 공격한 범인의 정체와 11화 예고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0화에서 3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둘째 진동기가 너무 빠르게 정리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충격은 사이코 진성준이 또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2회 연속 결장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1화 예고가 없었던 것이죠. 일단 11화 예고가 없었던 이유는 진양철이 살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양철은 이 작품에서 최고의 인기 캐릭입니다. 진도준 다음으로 비중 있는 주연이기도 하고요. 16부작 중에 6화가 남아있는데 진양철이 벌써 죽을 수는 없죠. 만약 11화에서 진양철이 사망했다면 앞으로 시청률이 5% 정도는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드라마 제작사분들은 더 잘 알고 있겠죠. 마지막 화도 아닌데 예고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건 우선 11화 시청률 때문이겠죠. 많은 분들이 진양철의 생사 여부에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동안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인물이 전방위에서 활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등장인물의 대사에서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진양철과 진도준을 죽이려는 계획은 누가 짰을까요? 원작처럼 진양철의 부인 이피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의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 영상에서 이피록이 절대로 범인이 아닌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피록은 원작에서는 남편 진양철을 증오하는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의 이피록은 진양철을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피록은 작품 초반부에 너무 착한 느낌이어서 친아들들이 후계에 밀려서 돌변했다는 전개로 가기에는 중간 빌드업이 너무 약합니다. 세 번째, 작품의 분량입니다. 이제 6화밖에 안 남았는데 진영기, 진성준, 모현민도 처리해야 하는데 이피록까지 가세한다면 정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더군다나 10화에도 있었던 진도준, 서민영의 로맨스 장면까지 계속 나온다면 이피록에게 집중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진양철과 진도준을 노렸을까요? 저는 진성준과 모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현민이 계획하고 진성준이 실행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작품 내적, 외적 요소를 통틀어 말씀드려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웹소설이 원작입니다. 웹소설은 보통 1화에서 주인공이 넘어야 할 최종 보스가 등장하는데요. 원작을 기반으로 했으니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1화에서 진성준의 행동을 보고 진도준의 마지막 적수가 되겠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결국 이 작품의 중심 스토리는 진도준과 진양철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최종 보스 진성준을 잡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성준이 9화, 10화에서 아예 안 나왔습니다. 11화 예고가 없다는 것은 이제 진성준이 다시 나온다는 뜻이죠. 그런데 진성준은 이미 후계 싸움에서 밀려서 물류창고로 들어가 있고 진양철이 아예 거기에 있으라는 말을 하며 관짝에 못까지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깨고 나오려면 진성준이 뭔가 큰 사건을 만들어야 할 수밖에 없죠. 10화를 다시 보면 진도준의 회사 앞에 진양철이 불시에 나타납니다. 차 안에서 진양철은 진도준에게 후계를 물려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 소식을 진영기와 진동기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양철이 기자회견장에 가고 있을 때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진양철의 차를 공격하려면 진양철의 스케줄을 미리 알고 배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들들도 전혀 몰랐던 진양철의 스케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우선 신복인 이항재였겠죠. 그리고 이항재는 기자회견이니 언론사에 알렸겠죠. 결국 순양가에서 이 정보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건 현성일보의 딸 모현민입니다. 10화에서 모현민은 시어머니 손정래가 둘째 며느리 유진아의 머리에 커피를 쏟아붓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모현민도 사채업자의 딸인 시어머니를 속으로는 무시하고 있었을 텐데요. 모현민은 손정래가 유진아를 얼룩지게 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을 겁니다. 역시 손을 더럽힐 줄도 알아야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요. 그동안 언론 재벌의 딸로서 곱게만 자라왔던 모현민은 크게 각성하게 됩니다. 결국 모현민은 이대로 무난하게 가면 진도준에게 다 뺏기겠구나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큰 결단을 하게 되겠죠. 마침 남편 진성준은 물류센터에 있으니 대형 트럭들을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 결국 진양철 진도준을 공격한 건 모현민과 진성준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